예, 146조 하겠습니다. 자, 타이틀 제목이 취소권 소멸이란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목에서 취소권 소멸하게 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으니 취소할 수 없으니 그 계약은 뭐가 된다? 확정 유효가 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 144조, 145조, 146조는 전부 다 확정 유효로 가는 관련된 조문들이에요. 자, 그럼 거기 146조 취소권은 이제 거기 이제 뭐 할 수 있는 날로부터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3년. 한번 가로 묶으시고요. 네.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그래서 3년도 있고 몇 년도 있어요? 10년. 그러면 둘 중 어느 한 기간이 먼저 끝나는 그때 취소를 못하면 취소권이 뭐해서? 소멸해서 확정 유효가 돼요. 자, 18세 때 만약에 매매했어요. 몇 세 때? 자, 매매했을 때, 자, 한번 제가 써볼게요. 이것이 만약에 취소 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 말하고 추인 할 수 있는 날 3년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거 같은 뜻이야? 전혀 다른 뜻입니까? 전혀 다르겠네? 그죠? 그럼 여긴 뭐라고 적혀놨어, 제가? 취소할 수 있는 날 있죠? 미성년자는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여기가 기준이 몇 세부터야, 그러면? 18세가 취소할 수 있죠? 그럼 이건 몇 세 기준? 18세 기준으로부터 몇 년이다? 3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천상 몇 세까지? 응? 21세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네. 몇 세까지? 몇 세부터? 18세부터 21세까지란 그런 뜻이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18세 미성년자는 뭐 할 수 없으니? 이건 몇 세 기준이야? 19세 기준으로부터 몇 년이다? 3년이란 얘기네. 그럼 몇 세? 22세까지란 얘기네. 그죠? 그럼 주문에 어떻게 돼 있어?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돼 있어. 요거 아니지? 이건 틀리죠? 요거지? 그럼 124조, 아, 저거 몇 조? 146조를 출제할 때 여러분들을 어떻게 골탕 먹일까? 그거 이제 추인 대신에 뭐예요? 취소할 수 있는 날 3년, 그 다음에 법률 행한 날 10년 내 행사해야 된다. 요렇게 내요. 근데 이제 암기하신 분들은, 뭐 한 사람들은? 외운 사람들은 3년, 10년이니까 막 걷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시험은 암기했는지 이해했는지를 자꾸 뭐예요? 자꾸 뒤집어서 물어본다고. 그럼 어차피 이 146조 언제까지 알아야 돼? 아, 시험 볼 때까지 알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걸 맨날 뭐 3년, 10년, 어떤 사람 이렇게 했잖아요. 추위는 두 글자니까 짧은 건 3년이고 범위 네 글자니까 기니까 10년. 하여튼 별걸 다 동원해서 나름대로 전부 다 외우고 있어. 그게 시험장 가서 통하면 좋은데 그게 안 통하는 날은 완전히 뭐야? 문제 생겨나니까 처음부터 자기 뭐 이렇게 요령 부리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읽으시라는 얘기야. 그러면 잘 보면 지금 18세 매매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대입하면 여기다
그죠? 그러면 계약한 날이 몇 세야? 계약한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여기 무슨 뭐한 날이야 이게? 법률 행위 한 날로부터 3년이다 10년이다 10년이야 쭉 해서 몇 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년? 10년 하얀 선 결정됐죠? 그 다음에 뭐한 날로부터 3년? 그럼 언제 추인할 수 있어요? 이게 18세니까 이게 아까는 몇 세다? 이게 28세까지란 얘기고 그 다음에 19세로부터 19세로부터 몇 년? 3년. 3년이네? 그럼 몇 세? 22세. 네? 22세요? 그죠? 그러면 요 중에서 하얀 선이 먼저 끝났어? 빨간 선이 먼저 끝났어? 빨간 선 먼저 끝났네? 그럼 마지막 데드라인은 여기야. 먼저 끝나는 시점. 몇 세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만약에 뭘 하지 못하면 추인이 아니고 어? 취소를 안 하시면 여기 넘어가는 시점이지 뭐가 돼? 확정 유효가 된다. 어, 그러면 이게 17세 때 매매면 어떻게 돼? 그럼 요거 17세로부터 몇 세? 17세로부터 몇 년? 17세 계약한 날부터 10년이니까 요게 27세로 바뀌겠네? 근데 추인할 수 있는 날은? 똑같은 얘기지. 그죠? 그 만약에, 여기 만약에 15살 때 했어. 계약한 날이 몇 세로부터? 몇 세? 됐죠? 그러니까 몇 세까지? 이거 딱 고정되어 있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날로부터?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둘 중 어느 한 기간이 먼저 끝나면 뭐 할 수 있다? 응? 취소권 소멸해서 뭐가 된다? 확정유효가 돼. 그럼 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제가 계속 지금 뭐 가지고만 얘기했어? 무사착에서 무능력자 중 미피피 중 미성년자만 가지고 얘기했잖아 지금까지. 그래서 140조의 취소권자의 미성년자는 뭐가 되기 전에도 성년되기 전에도 홀로 취소할 수 있다. 또 성년되기 전 옆에 누구도 법정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다. 다음 144조 가서 미성년자는 땡후가 아니므로 어? 땡전 미성년자는 추인할 수가 없겠네. 대신 144조 2항을 뒤집어서 땡전 법정 대리는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45조 미성년자가 뭐가 된 후 성년된 후 1호부터 6호까지 하면 추인 간주해서 확정 유효가 된다. 그죠? 다음 146조 가서 미성년자가 146조 들어가면 추인 기준 날로부터 몇 년? 3년. 결국은 이제 19세로부터 3년. 계약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둘 중 어느 한 기간 내 일찍 끝나는 기간 내 뭘 하지 않으시면 취소를 못하시면 취소권이 뭐해서 소멸해서 확정 유효가 돼요.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조금 지금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이제 사기로 한번 해볼게요. 뭐로? 사기. 자, 사기 당한 자는 사기를 알게 되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사기를 알게 되면 141조를 원하겠죠. 취소의 효과, 취소된 범행은 처음부터 뭐다? 즉, 확정 무효를 원하겠죠. 사기를 뭐 하면? 알면, 당연히 뭐 해서?
취소해서 뭐 할 것이다? 확정물을 원할 것이다. 근데 취소를 안 하고 있어. 뭘 안 해? 그렇다고 사기를 안 후에 설마 144조는 안 던지겠지? 사기를 안 후에 정신 나갔어요? 왜 자기가 취소 포기해서 확정료 합니까? 미친 사람이지? 그럼 사기를 안 후에 절대 몇 조는 안 던질 것이다? 140조는 안 던질 거란 얘기야. 근데 사기를 안 후 취소를 하지 않고 있다가 거기 1호 있죠? 전부 일부 이행하는 경우도 있죠. 통장에서 할부금이 자동 탁탁탁탁 나가고 있어. 할부 뭐 있다고요? 자동 납부되고 있다고요? 그럼 전부 일부 뭐하고 있어요 지금? 이행되고 있죠. 사기 당한 상태 그 상태에서 알기 전까지는 할부금이 나가도 법정 주인이 아니야. 뭐라고요? 사기 당한 상태는 아직 취인할 수 있는 후가 아니잖아요. 땡 후가 아니고 뭐임으로? 땡 전, 알기 전이잖아. 그 알기 전까지는 할부금 줄 수밖에 없어. 그때 무슨 취인 아니다? 법정 취인 아니야. 근데 사기를 안 후에, 사기를 안 후에 취소하지 않는 상태에서 할부금이 빠져나갔지. 그럼 전부 일부 이행된 거야. 좀 미안하지만 무슨 취인이 됐다? 법정 취인 돼버렸어. 그럼 뭐 할 수가 없어? 그럴 수도 있단 말이야. 사기를 안 후에 빨리 가서 뭘 하셔야 돼요? 141조를 하시지. 에? 그거 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하지 않았어? 144조 스스로 원해서 취소 포기한 적도 없어. 근데 통장에서 뭐가 빠져나갔어? 그럼 전부 일부 이행된 거야. 그 뭐가 된다? 법정 추인되니까 조심하라 그런 얘기야. 그러면 통장도 막아버렸어. 통장 뭐 했다고요? 근데 이제 140조 갑시다. 146조. 사기 당한 사람이 146조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기 당한 사람이 146조를 적용하면 어떻게 돼? 응? 140, 어떻게 돼요? 취소권은 사기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내 행사된다. 올해가 몇 년도죠? 네? 그러면 2010년 해볼게요. 몇 년? 2010년 사기당해서요 계약을 했어요. 이렇게 뭐 당해서? 그러면 2010년 계약했죠? 그러면 계약한 날로부터 몇 년? 응? 이게 뭐죠? 법률 행위 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천천히 한 거예요 일부러. 여기까지 몇 년? 이게 10년이야. 이렇게 10년. 그럼 몇 년이지? 그때 다들 돈 많이 벌고 계시겠지? 네? 2020년이야. 그러면 갑하고 을이 있으면 을이 갑을 갖다가 뭐 했어요? 사귀었단 말이야. 그러면 언제 취인할 수 있는 날 잡아야 돼? 사기는 뭐죠? 그럼 사람이 눈치가 빠르면 빨리 알겠지. 그 사기를 갖다가 11년에 알게 됐어. 몇 년에? 이게 안 날이지. 이게 뭐야? 취인할 수 있는 날이지. 안 날로부터 몇 년? 3년. 그 몇 년이죠? 2000. 14년이네. 그러면 여기서 됐네. 그죠? 그러면 하얀 게 먼저 끝났어? 노란 게 먼저 끝났어? 노란 게 마저 끝났네. 그럼 어디까지? 요 2014년까지 만약에 뭘 하지 못하시면 취소권이 뭐해서 소멸해서 계약이 뭐가 된다? 확정 유효가 된다. 근데
이 계약한 날은 그대로 몇 년이죠? 이건 변함이 없어. 어? 근데 사람이 조금 더딜 수 있어 없어? 눈치가 늦어가지고 만약에 이걸 늦게 알았어. 예? 만약에 2015년에 알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안 날로부터 몇 년?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그럼 몇 년? 18년이죠? 그럼 언제까지? 결국은 하얀 것보다는 노란 게 먼저 끝났잖아. 그럼 여기 어디까지? 2018년까지 만약에 뭐 하지 못하면? 결국 요 사이일 거예요. 알기 전까지는 모르잖아, 그냥. 아마 취소를 어디서 어디까지? 안 날로부터 3년 여기까지라고. 그럼 몇 년까지? 18년까지 뭐 하지 못하시면? 못하면 어떻게 된다? 확정 유효가 된다. 또 하나는 이런 경우도 있겠다. 이게 몇 년이죠? 10년인데, 눈치가 더뎌가지고, 혹시 2019년에 알게 됐어. 몇 년? 그러면 안 날부터 몇 년이지? 그럼 어떻게 돼? 어? 2022년이야? 그러면 이거 넘어갔네? 그럼 어느 게 먼저 끝났어? 하얀 게 먼저 끝났어? 노란 게 먼저 끝났어? 그럼 몇 년까지야? 결국은 여기까지 만약에 뭐 하지 못하면 취소권 뭐 한다? 소멸한다는 얘기죠. 또 하나가 있어. 몇 년이 있어요? 10년인데 2021년에 알게 됐어. 몇 년에? 2021년에 뭐예요? 알게 됐어. 예? 2020 알게 됐다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이미 뭐야? 이미 끝났다고. 그러니까 데드라인이 아무리 그래도 몇 년까지다? 아까 미성년자는 취임 기준이 나이가 딱 정해져 있었잖아, 이렇게. 미성년자는. 근데 사기당했을 때는 계약한 날부터 몇 년? 요건 고정이지. 근데 안 날은 사람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있다가 나중에 걸쳐갈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길어도 몇 년? 10년. 그게 몇 조? 146조. 그러면 144조. 이제 그 도망가지 않도록 묶어놔야 되거든요. 예? 친구임을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144조. 자, 취소 원인 소멸 가로 묶으셨죠? 그래서 옆에 후 있죠? 그래서 뭐라고 했었다? 땡, 후 동그라미. 다음에 145조 법정 추인 있죠? 거기도 보면 추인할 수 있는 후 있죠? 후 동그라미. 그럼 앞에도 똑같은 거네. 뭐 후죠 그것도? 글자는 다르지만 역시 뭐다? 땡, 후. 다음 146조 추인할 수 있는 날 있죠? 추인할 수 있는 날 있죠? 그 날도 동그라미. 그럼 앞에 것도 뭘까요? 땡날이야. 결국 땡후지. 자, 그러면 후하고 후를 연결하시고, 네? 후하고 날을 연결하시고 다 연결하면 삼각형이 나온다. 나옵니까? 144조 후, 145조 후, 146조 날. 그래서 뭐죠? 후, 후, 날. 근데 앞에 글자가 전부 다 뭐죠? 땡, 후, 땡, 후, 땡, 날이죠.
그래서 144조, 145조, 146조를 제가 노래 중에서 학교종이 땡땡땡 그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3번 불확정 유효 취소 사유는 첫 번째 노래가 떴다 떴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뭐요 무사착. 자, 그런 것들이 확정 유효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3번이 몇 번 세기로 가기 위해서는 4번 세기에서는 땡후 땡후 땡날 시작한다는 거. 그럼 전부 다 뭐가 된 후? 성전된 후 스스로 원해서 취인할 수 있고 성년된 후 일정한 행위가 나타나면 취인으로 간주하는 무슨 취인? 법정 취임. 또 19세 된 후로부터 몇 년 내? 3년 내 취소를 못하시면 취소권이 뭐해서? 소멸해서 뭐가 된다? 확정 유효가 된다. 그래서 먼저 흐름을 말씀드렸어요. 3번 사유는 뭐다? 무사착한 사유죠. 그런 것들이 4번 무슨 세계로 가려면 확정 유효세 가려면 땡후 땡후 땡날. 그러면 땡땡땡이 첫 번째 땡이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땡은 법정 취인 제목을 기억해 내셔야 되고요. 세 번째 날은 취소권 소멸이라는 이 제목을 기억해 내려고 연습하세요. 기억 안 내면 다시 또 가서 뭐야? 법전 보시고. 자, 이제 해당하는 거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페이지. 자, F 가세요. 142쪽 가세요. 자, 141페이지부터 보겠나? 141페이지. 자, 맨 꼭대기 위에 표가 하나 있네요. 무슨 가능이? 취소 가능이 확정 무효로 갈 수 있죠? 다음에 밑에는 확정 유효로 갈 수 있죠? 자, 144조 보여요? 그 밑에다가 후 한번 적으시고요. 145조도 밑에다가 후. 146조는 뭐예요? 날. 그래서 땡후 땡후 뭐다? 땡날. 지금 방금 전에 봤던 조문들이에요. 그래서 확정 무효로 가는 조문도 있고 확정 유효로 가는 조문도 있다. 자, 142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책에서는 이제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140조. 그러면 140조 밑에 해설이 나왔습니다. 자, 가로 1번 제한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에서 뭐한 자? 의사 표시한 자. 동그라미 1번 별표. 142페이지 가로 1번에 1번 꼭대기 있죠? 무슨 자는? 제한능력자는 자기가 행한 법률행위를 누구의 동의 없이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뭐가 되기 전에 성년 되기 전 자기 간 법률 행위를 홀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제한 능력자의 취소 행위는 다시 취소할 수 있는 취소 행위가 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습니다. 무능력제 취소를 법대의 동의 없음을 다시 문제 삼아서 그 취소를 다시 취소할 수는 없다는 뜻. 1번 해석 조심하시고요. 다음 가로 2번에 대리인 있죠? 자, 대리는 임의 대리든 법정 대리든 묻지 않지요. 다만 무슨 경우에는 임의 대리견은 본인의 뭐가 있을 것? 수권이 있을 것. 자, 이거는 빨간 피, 하얀 피 기억나는지 모르겠네. 상대방 병이 대리인을 화살을 쏘게 되면 무슨 피? 상대방이 대리인을 사기쳤어요. 빨간 피, 하얀 피? 빨간 피죠. 현장에 있는 사람이 맞으면 빨간 피야. 그럼 사기 여부는 누구 기준?
대리인 기준 판단하지요. 근데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효과가 본인 귀속이야. 사기는 대리인이 당했다 할지라도 취소권 어디로 간다? 본인. 그러니까 이미 대리인이 뭐 하고 싶으면 취소할 뿐 본인의 뭘 맡는다? 수권.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법정 대리는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140조 취소권자 설명 드렸고요. 다음 밑에 142조 취소의 상대방 있네요. 취소할 수 있는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누구한테 한다?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밑에 취소의 상대방에서요. 2번 발표. 1번에 2번. 1번에 2번. 상대방이 취소 원인이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두고 제3자에게 뭐 했다? 양도한 경우에도 취소는 누구한테 하는 것이지? 원래 하는 것이지 누구한테 하는 것이 아니다? 전득자한테 하는 것이 아니다. 박스 하세요. 취소는 누구한테 한다? 처음 계약한 원래 상대방한테 들어간다. 건너간 누가 아니다? 전득자가 아니죠. 자, 우측에 이제 141조 가세요. 취소에 뭐가 나오죠? 효과. 취소된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뭐다? 무효. 그때부터 무효가 아니고 뭐다? 처음부터 무효. 자, 그것만 설명하는 거예요. 자, 밑에 소급적 무효 있죠? 소급적 무효. 취소하면 법률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죠? 자, 그 뒤에 있는 말부터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의 효과는 선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절대적, 절대적 가로묶으시고요. 착오 또는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는 서은이 3자에 대항할 수 있는 뭐다? 상대적. 제한 능력자부터 몽땅 박스. 제한 능력부터 두 번째 문장을 몽땅 박스 하세요. 했습니까? 자, 그럼 아까 왼쪽에 박스한 문장 있죠? 그 문장을 거기로 연결해 두세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거기 사람, 세 사람 나오는 거예요. 누구? 자, 을이. 자,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해왔다. 을이 갑을 뭐 했다? 사기했다. 사기당한 자가 무슨 자가 되고요? 표의자. 사기친 사람 누가 되고요? 상대방. 다시 병한테 갔다. 표의자 토지가 굴러서 어디로 갔다? 병한테 갔다. 이게 첫 번째 매매면 을이 사가지고 사는 것은 전매라고 해요. 뭐라 한다? 병을 이제 전득자라고 그래. 무슨 자? 전득자가 악이라 할게요. 뭐라 한다? 사기쳐서 치던 것을 알고 샀어. 그러면 이쪽은 취소를 누구한테 해야 될까요? 응? 취소는 계약한 누구한테 한다? 이자한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취소는 전득자가 아니고 자신이 계약한 원래 상대방한테 한다. 그럼 이제 취소하게 되면 이제 뭐가 나타나죠? 결과가 있지, 결과. 응? 결과. 이 취소의 결과를 들고 전득자한테 가는 것이다. 아셨어요? 결과가 뭐죠? 응? 아니, 결과는 취소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짜고짜 이한테 취소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2단계 작전을 펴야 돼. 먼저 뭘 하시고? 취소해서 결과 들고 간다. 아시겠어요? 선의한테는 뭐 할 수 없지만 누구한테는 주장할 수 있어요? 선의는 보호가 되겠지.
그죠? 그럼 거기 지금 문장 두 가지를 박스에서 묶은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취소는 누구한테 하는 것이지? 전득자 아니란 얘기죠? 다음에 결과 들고 누구한테 간다? 전득자한테 주장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주장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취소의 상대방과 취소 효과의 상대방이 달라질 수도 있다. 자, 그거 설명드린 거고요. 자, 다음 편 넘겨보세요. 144페이지 갑니다. 자, 5번 제목이 뭡니까? 취소 할 수 있는 행위 추인. 그래서 144조는 사실은 그런 글자가 안 적혀 있지. 그냥 갈랑 뭐만 적혀 있어? 추인의 요건도 있잖아요. 그럼 제가 추인 종류가 세 가지 있었다고 그랬지. 무연의 1번에 불확정 무효 추인, 무연의 2번에 확정 무효 추인, 유연의 3번 불확정 무효 추인 있다고 그랬지. 그 불확정 무효 추인이 바로 뭐다? 취소할 수 있는 추인이죠. 그럼 144조에서 추인의 요건은, 추인은 취소 원인이 뭐가 되노? 소멸된 후란 말 있잖아. 이게 몇 세가 되노? 19세 된 후 해야 효력이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 제1항은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 뭐 하는 경우 추인의견은 뭐 하지 않는다? 적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언제 적용해요? 그렇죠. 땡전 법정 대리인 후견인 할 때만 뭐 할 수 있어요? 적용하겠죠. 그래서 145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동그라미 3번이 뭐죠? 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 추인해야 됩니까? 그 위에다 써보세요. 스스로 원해서, 스스로 뭐예요? 원해서 화살표 취소권 포기. 스스로 원해서 뭐 하는 거니까? 취소권 포기하는 거니까. 지가 과거에 그 계약이 뭐 할 수 있다는 것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이고요. 다음 밑에 6번 무슨 추인이 있어요?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취소 포기로 간주하죠. 이것도 뭐 할 수 있는 후죠? 추인 할 수 있는 후. 밑에 사유가 발생하면 추인으로 간주하는 거죠. 자, 넘겨보세요. 자, 거기 이제 의의를 잘 보세요. 의의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관해서 일반적으로 추인이라고 인정될 만한 일정한 뭐가 있을 때 취소권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당해는 뭐요? 추인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뭐라 한다? 그래서 2번 있네. 따라서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럼 아까 뭐랑 비교돼? 그 이미 주인과 비교가 된단 말이야. 자, 그러놓고 거기 기억부터 뭐가 있어요? 비유까지 이제 막 설명돼 있다고, 그죠? 일단 흐름을 좀 설명하다니까 흐름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147페이지 가시면, 자, 취소권 뭐가 나오죠? 소멸 나와. 그럼 거기 뭐 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은 몇 년? 10년 내 행사도 있죠. 둘 중 어느 한 기간이 취소를 못하면 취소권 뭐에서? 소멸해서 뭐가 된다? 확정 유효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취소권 소멸, 그죠? 둘 중 3년과 몇 년? 10년. 그럼 거기 또 취소할 수 있는 날 있죠? 그럼 이제 거기 이 146조가 왜 중요할까? 아까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처음부터 조문에 뭐라고 적힌 거? 무효라고 적힌 조문은
네? 이 146조 적용을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조문에 무효라고 적힌 것들은 이 조문과 관계없으니까 몇 년이 지나도 10년 지나도 여전히 뭐다? 무효. 변함이 없어. 근데 불확정 위헌은 일정 기간 내버려 두게 되면 취소권이 뭐해서? 소멸해서 계약이 뭐가 돼요? 확정 유효가 돼서 끝난다는 얘기야. 뭐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2번 확정 무효 조문 관련된다고 3번 관련된 조문은 다르죠. 일정 기간 내에 뭘 하지 않으면? 취소하면 확정 유효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146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스토리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자, 강박이라는 말이 있어요. 뭐가 있다? 자, 사기 강박할 때 강박은 무효 사유다, 취소 사유다. 강박은 110조 뭐다? 취소야. 그러면 1980년 전두환 정권 시절입니다. 이때 국가기관에 끌려가서 국가를 향해서 자 재산을 갖다 혹시 이렇게 헌납한 경우도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이거 이제 증여했다고 합니다. 뭐 했다? 무슨 상태에서? 강박에서 증여를 했어요. 근데 1980 소를 제기할 엄두가 안 나겠지. 너무너무 뭐해서 겁날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2000년 됐어. 2000년 몇 년 세월 지났어요? 또 20년 세월 동안 취소했어 못했어? 아무리 길어도 몇 년이라고 했어? 계약하는 몇 년? 그럼 몇 년이야? 1990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 자, 강박에서 벗어난 뜻은 아무래도 이건 뭐예요? 계엄에서 벗어난 때로부터 3년 정도 될 거야. 뭐, 어디서부터요? 강박에서 계엄에서 벗어난 때로 3년이야. 근데 뭐 어쨌든 이거든 이거든 몇 년 동안 뭘 하지 않았어? 그럼 몇 조가 적용돼? 강박은 110조. 그죠? 그죠? 몇 조 적용돼요? 146조 적용되네. 그럼 10년 동안 뭘 하지 않았으므로? 과거의 계약을 취소하지 않았지. 그럼 계약이 어떻게 되는 거야? 확정 유효가 돼 있다. 그 얘기야. 그분 몇 년도에? 2000년대에? 예? 몇 조 들고서? 강박 들고서 몇 조다? 110조. 이 취소의 문제를 가지고 소를 제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절대 못하지. 소 제기는 이미 끝난 거야. 몇 년 지났으므로. 근데 뭔가 열받아서 이때 재산 헌납한 게 한 500억이 됐다 가정할게요. 감만했나? 간만했나? 끌려서는 많아. 물도 끌려가고 병도 끌려가고 하여튼 다 끌려갔어. 줄줄사탕으로. 왜? 정권을 잡으면 개혁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과거의 정치와 전혀 다른 인식을 하니까 과거 정치를 전부 다 뭐로 몰아서 부패 에? 썩은 정치인이다 해가지고 뭐야? 일정 금액을 뭐야? 국가에 헌납도 강요한 거야. 그러면 20년 지나가지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이미 세월은 끝난 거 아니야. 근데 소를 제기합니다. 뭘 제기한다? 그래서 머리를 씁니다. 머리 쓰는 거예요. 첫 번째 1980년 그 당시 몇 년 당시 국가가 뭐예요?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에?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서 에? 강박 상태에서 에? 재산을 뭐 했다? 빼앗아 갔다.
그래서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서 이거 취소가면 안 되니까 이미 끝난 거니까 국가가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서 강박이었지만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서 뺏었기 때문에 요거 103조 무효다라고 소를 제기한 거예요. 뭐라고요? 이 103조 무효란 얘기는 효력이 몇 번이란 얘기지? 1, 2, 3, 4 중에서 이거 있잖아. 뭐 확정 무효란 얘기야. 이거 주장하는 이유가 뭐야? 아니 소 제기해서 판사가 이걸 뭐 해준다면 만약에 인정한다면 저 숫자 관계없잖아. 3년씩은 관계없잖아. 확정하면 몇 년 지나든 뭐 10년 지나든 20년 지나든 여전히 뭐다? 무효란 얘기야. 그러면 무효는 돌려받을 여지가 있어 없어요? 있어. 그럼 103조는 원래 무슨 급여인데? 이거 원래 불법 원인 급여야. 근데 103조는 원래 불법 원인 급여는 맞는데 에? 여기는 좀 다른 게 있어. 뭐냐면 갑은 뭐가 없고 불법이 없고 국가만 뭐가 있는 거야? 국가가 불법이 있단 말이야. 이득을 취했단 말이야. 그럼 뭐 없는 사람은? 불법 없는 사람은 불법 있는 국가를 향해서 뭐예요? 반환. 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야. 에? 그런 목적 때문에 103조 무효입니다 라고 소를 뭐 했어요? 인정해 주면 되는데 국가는 뭐라고 그러죠? 판사는? 판사는 뭐냐면 강박이라는 말이 나오면 에? 110조 강박 무슨 문제이지? 취소의 문제이지 몇 조 문제가 아니다. 103조 무효 문제로 풀면 안 된다. 이렇게 판결을 하는 거야. 지금 보세요. 지금 146조를 누가 하는 얘기예요? 취소는 이미 몇 년 지났기 때문에 소 재개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20년 지금 상태에서 몇 조 가지고 103조 가지고 한번 시비 건 거예요. 자, 한번 가봅시다. 103조가 있는 곳 가보세요. 페이지 42페이지. 몇 페이지요? 페이지 42페이지 가시면 거기 뭐가 나와 있겠죠? 3번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 있죠? 동그라미 2번 있네? 42페이지 가로 3번에 2번 단지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단어 보여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있어요. 그 문장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 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하자나 의사 흠결 이후로 그 효력을 뭐예요? 논의할 수 있을지언정. 그럼 몇 조 문제예요? 110조 취소의 문제일지언정 반사회질서 법률에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깨졌다는 얘기네. 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안 돼서 또다시 검토를 합니다. 검토해가지고 자 페이지 46페이지 가보세요. 46페이지에 104조가 보입니까? 불공정한 법률행위 타이틀이 있어요. 궁박경설 무경험으로 인해서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령은 뭐라 한다? 그래서 나 국가를 향해서 뭐 한 거? 준 게 좋아준 게 아니구나. 무슨 상태에서? 궁박 상태에서 뭐 한 거다? 증여한 거다. 그래서 몇 조 무효다? 104조 무효입니다. 그럼 똑같이 뭐야? 불법 원인 급여인데 갑은 뭐가 없고
불법이 없기 때문에 반환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인정만 해준다면. 근데 판사가 뭐라고 그럴까요? 네? 판사 뭐라고 하냐? 그래서 궁박에서 증했으니까 궁박이니까 몇조 모여다. 판사가 뭐라고 하냐? 증여할 때는 폭리라는 게 없다. 증여할 때 뭐 하지 않는다? 폭리만 쓰기 때문에 몇 조 적용하지 않는다. 104조 적용할 수 없다. 그래서 47페이지 제일 밑에 거, 47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지문이 뭐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궁박을 자꾸 강조했더니만 판사는 뭐야? 궁박은 맞다. 뭐 네 말은 맞겠다. 그럼 뭐는 아니다. 무상으로 주는데 무슨 폭리란 말이 인정할 수 없다. 또 졌네. 그럼 이제 알고 있는 무효가 뭐가 있을까? 여러분 알고 있는 무효가. 응? 자, 65페이지 가세요. 107조가 나와요. 뭐가 나온다? 제목이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내 진짜 의도는 증여 의사가 없었다. 그래서 뭐한 거다? 진이 아닌 뭐예요? 내 진짜 의도할 증여 의사가 없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국가가 뭐 했다? 거기 알았다. 국가는 뭐 했다?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지 않느냐. 에? 이렇게 해서 뭐야? 소를 제기해서. 그러면 이제 뭐가 된다? 107조에 예외 무효가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응? 강력히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이 이렇게 마음속이 있어. 예? 이게 얼굴이 있고, 이게 손이 있고, 발이 있어. 이 사람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는, 예? 내 마음속에는 뭐예요? 이렇게 안에서, 보세요. 안에서 바깥을 향해서, 예? 얘기했어요. 뭐라고? 내 뭐는? 진짜 의도가 없었다. 내 진짜 의도는 있었다 없었다?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아닌 증여다. 이것에 대해서 국가는 뭐 했다?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 이렇게 했지만 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의는 너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진짜 의도를 바깥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다. 거꾸로예요. 거꾸로.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네가 뭐라고 표현했으면, 준다고 얘기했으면 네 마음속에 진이도 있는 거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진의를 이쪽에서는 내 진짜 의도는 줄 의사가 뭐야? 없었다. 그것을 국가가 뭐 했다? 알았다 또는 뭐야? 알 수 있었지 않느냐? 그래서 무효다라고 했더니만 판사가 뭐라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풀이하면요,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내 진짜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었다라고 전부 다 뒤집어 놓으면요,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다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에서 가는 게 아니고, 일단 네가 뭐 했으면, 네가 말로 말 준다고 했잖아. 그럼 네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다? 진의가 있는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해서 몇 조 무효가 아니다. 그래서 66페이지 보세요. 몇 페이지요? 66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있어. 응? 진의와 뭐가 있어요?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할 것. 두 번째 줄에 따옴표 돼 있죠.
여기서 진의란, 여기서 뭐란?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 뭐야? 생각. 표의자 뭐라고요? 생각일 뿐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음속에 진정 의도를 바깥으로 표시한다는 얘기 아니고 네가 뭐 했으면 표시했으면 네 마음속에 있는 거다. 표의자 생각일 뿐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진이 아닌 증여를 한다고 얘기했어도 일단 뭐 했으니까 정의했으니까 네 진은 있는 거다. 그러니까 몇 조 문제이지? 110조 문제이지 몇 조 문제 아니다. 깨진 거야. 그래서 마지막 숨구멍이 하나 남아 있어야 돼요. 숨 쉴 수 있는 거 뭐야? 숨구멍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마지막 보루가 하나 딱 있다. 그것이 몇 페이지냐? 79페이지. 79페이지 가면 거기 강박행위의 니은이 있어. 강박행위의 니은이 있어. 강박 정도는 표의자가 자유를 완전히 잃을 정도로 강한 것이 안 된다. 강박 정도가 뭐에서? 극심해서 표의자 의사결정 자유가 완전히 뭐예요? 박탈되는 정도라면 강박의 의사표시는 효과적인 내심 의사가 없는 것으로 뭐다? 무효. 그래서 이걸 제가 뭐라고 적어놨다? 그러니까 판사가 뭐만 인정해주면 절대적 강박으로서 뭐만 인정해주면 예? 무효라고만 뭐 해준다면 인정해준다면 살아날 수 있다 없다. 근데 잘 해줄까 안 해줄까? 잘 안 해줄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거 안 해주는 이유가 뭘까? 아, 이 사람 해주고 싶어. 근데 이거 해주면 또 이제 뒤에서 와 쳐다보는 사람 있잖아. 앞에 사람 쳐다보. 절대적 강박들은 뭐야? 다 비슷한 사람들이잖아. 그럼 다 소재에게 좀 뭐라 그래? 나도 무슨 강박이었다. 그럼 또 난리 칠 거 아니야. 이게 참 어려운 거야. 그래서 판결하기가. 이거 왜 하고 있어? 근데 지금 146조는 확정 무효 조문은 뭐와 관계없는 거야? 146조랑 관계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사기당, 이제 강박당해서 벌써 몇 년 지났어? 그러면 이 조문 가지고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머리 써가지고 이제 무효 관련된 조문들만 찾아가서 소를 제기한 거란 말이야. 뭐와 관계 있는 거? 근데 통정은, 통정 회피는 하면 안 되잖아, 그거는. 통정은 나하고 국가하고 뭐 했다 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108조 아닌 나머지 법전, 그러니까 조문 몇 개 없어. 103조, 104조, 107조. 그렇게 무슨 말을 부진장 많이 하지만 사실 조문 얘기하는 건 몇 개가 없어요. 에? 다만 이렇게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이지. 그러면 무효하고 취소가 실익이 있는가 없는 거야? 차이가 있죠. 처음부터 뭐라고 적힌 조문은?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얘기 했어. 무효다. 취소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에? 일정한 자만 뭐 할 수 있다. 근데 확정 무효는 아무나. 두 번째, 취소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정 기간 내 뭐 하세요? 취소하세요. 그럼 만약 일정 기간 내 만약에 뭐 하지 못하면 취소권이 뭐해서 확정 유효가 된다. 그 마지막 데드라인이 뭐라고? 계약한 날로부터 몇 년? 또 3년이야. 또 몇 년? 10년. 그러고 이제 중간에서 뭐야?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3년은 이렇게 왔다갔다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예? 그러면 확정 무효는 아무나 할 수 있고, 확정 무효는 시간이 경과해도 여전히 모임으로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라 한다면 돌려받을 수 있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그 146조가 하이라이트 조문이야. 취소는
146조 일정 기간 내 취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만 확정 무효는 뭐 하지 않아도 아무 얘기하지 않아도 무슨 무효니까 그럼 이것도 지금 판례를 한꺼번에 때려버린 거 아니야 지금 다 기본서는 다 달아졌다 다 달려있잖아 전부 다 이렇게 그걸 모아적으로 한번 종합적으로 해서 쭉 한번 모아는 거 이렇게 맥이 있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흐름이 있다는 얘기에요 자 그래서 무효 취소 설명드린 겁니다 네 잠시었다가 이제 불확정 무효의 유동적 무효 허가 지역을 하겠습니다 네 잠시 따도록 하겠습니다.